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찾아온 JJ의 뉴 컨텐츠, JJ의 맛대 맛. 자, 오늘은 첫 번째 편으로 요즘 정말 핫하고 인기가 많은 에그 드랍의 토스트 3종과 우리에게 익숙한 이삭 토스트 3종 맛대 맛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사실 새롭진 않아요. 일반적인 먹방인데 뭔가 좀 새로 핫한 브랜드나 메뉴들이 등장을 했을 때 저게 기존에 있던 음식들과는 또 어떤 다른 느낌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조금 이슈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 브랜드를 먹으면은 저거는 광고를 받았다, 그리고 저도 뭔가가 조금 먹고 싶을 때가 좀 있고, 이슈가 되는 것과 이런 문제들과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리뷰형 먹방 컨텐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비슷한 메뉴를 세 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한 컨셉의 브랜드들을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뭐 JJ의 말이 다 맞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입맛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른 법이니까요. 오늘의 첫 번째 맛대맛 메뉴, 에그드랍의 미스터 에그 이삭 토스트의 햄치즈 토스트 기본 메뉴, 가장 저렴한 메뉴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스터 에그 가격은 3,400원, 햄치즈 토스트 가격은 2,600원. 가격은 이삭 토스트가 굉장히 더 저렴하고 가성비가 더 좋은 느낌이지만, 일단 겉모양을 봤을 때 빵의 모양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에그드랍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통식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칼집을 내서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샌드위치의 그런 재료들을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의 비주얼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삭 토스트는 모두 다 익숙하죠? 그냥 빵집에서 나오는 그 네모난 식빵 겉에를 이제 구워가지고 계란을 스크램블이긴 한데 조금 지짐이처럼 이렇게 지져서 올려놨고요. 햄 한 장 그리고 치즈 한 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당연히 고급스러워야죠, 돈을 더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버거로 치면은 프랜차이즈 버거 느낌이고 얘는 수제 버거 느낌이다. 자, 일단 따로 뭔가 채소나 그런 게 들어있진 않고 그냥 스크램블 기본에다가 주황색 요 소스 들어있고 파슬리 뿌려져 있는 에그드랍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짠단짠의 느낌이 확 살아있는 그런 토스트인 것 같습니다. 계란에서 단맛이 나나? 아, 계란이다. 계란에다가 설탕 간이 엄청 돼있어요. 스크램블 에그이기 때문에 좀 뭉쳐서 이렇게 놓은 느낌이라 포실포실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습니다. 빵도 퍽퍽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촉촉하고 보슬보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한입 먹으면 목이 확 마를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단짠단짠의 맛이 같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 주황색 소스가 매콤함이 만큼 있나 없나 싶은 정도로 있고, 살짝 좀 감칠맛이 돌아가지고 부담없이 한 끼 먹기엔 굉장히 좋겠다. 맛있어! 제일 싼 거 기본 메뉴로 가져왔는데도 또 생각이 날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스트는 이삭 토스트에서 가장 저렴한 기본 메뉴라고 할 수 있죠? 햄치즈 토스트입니다. 에그드랍을 먹고 나서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 그러니까 에그드랍과 이삭 토스트의 기본 메뉴들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는요, 달콤함은 에그드랍이 더 강하고요, 부드러운 맛도 에그드랍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삭 토스트가 맛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맛있어. 이삭 토스트도 촉촉하긴 합니다. 빵의 식감이 쫄깃하고 거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고, 부드러운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무려 800원 차이, 거의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나 같으면은 싸게 빨리 때울 수 있는, 심지어 맛있거든요, 이삭 토스트를 선호할 것 같아요. 자, 토스트를 먹을 때는 역시 메뉴 아메리칸 햄치즈 토스트 그리고 햄 스페셜입니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뭔 노래냐 이게? 빠라빠빠빰. 전 메뉴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좀 인기가 많은 메뉴들을 제가 좀 서치를 해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겨 먹는 건데 햄 스페셜 2,900원이에요 아메리칸 햄치즈 3,900원인데요 에그드랍은 토스트를 프렌치 토스트, 갈릭 토스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프렌치 토스트로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 왜 어머님들이 많이 해주셨던 뭐 계란이랑 우유랑 막 이렇게 푹 담가가지고 그 지직지직해서 토스트 한 그 프렌치 토스트. 아까 거보다 더 노란 빛깔이 이렇게 돕니다. 아까 거랑 비교를 안 해서 좀 아쉽네. 더 촉촉해 보여요. 원래 메뉴는 3,900원이지만 제가 맛있게 먹고 싶어서 추가를 해서 4,800원. 거의 뭐 국밥 한 그릇. 다들 아실 것 같은 그 맛. 햄 스페셜 토스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안에 채소가 들어있어야 되냐 안 들어있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먹는 토스트에는 채소가 있는 게 좋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더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듯한, 산뜻한 식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고, 굉장히 풍족하면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듯한 완전 식품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 토스트 좋아합니다. 이삭 토스트는 양배추가 들어있는 게 국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양배추가 있어줘야 돼? 피클을 해서 아삭아삭하면서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 자, 그리고 그 다음 먹어볼 토스트는 에그드랍의 아메리칸 햄치즈.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찐득한 주황색 소스에다가 스크램블이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햄이랑 치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닫아놓으면 비주얼 예뻐요. 와우. 프렌치 토스트로 바꿨더니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 더해집니다. 계란이 엄청 풍족하게 또 들어있고, 햄, 치즈 씹고선 계속 음미하다 보면은 살짝은 느끼한가 싶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채소가 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맛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 먹었을 때 인상으로는 와 진짜 부드럽다, 와 미쳤다, 맛있어 이것도. 왠지 모르겠는데 치즈의 향이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아, 근데 에그드랍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주황색 소스가 진짜 역할을 좀 톡톡히 합니다. 이게 뭔 소스야? 뭔진 모르겠는데 감칠맛이 있어. 에그드랍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가 먹어본 토스트 중에 역대급으로 촉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햄치즈 토스트는 진짜로 아침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래서 둘 중에 뭘 사 먹을 거냐? 아, 이게 모르겠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먹는다면은 에그드랍을 한번 가볼 것 같아. 근데 또 혼자서 사 먹으면은 이삭 토스트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다음 토스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릭 베이컨 치즈 토스트. 딥치즈 베이컨 포테이토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마늘빵, 통식빵을 갖다가 마늘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스크램블도 들어있고요. 역시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마요네즈 같은 거 뿌려진 것 같고요. 베이컨, 치즈 이렇게 있습니다. 에그드랍을 먹으면은 갈릭 베이컨 치즈는 꼭 먹어봐라 라는 말이 좀 많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는지. 맛있어. 와, 아삭아삭한 매력은 확실히 없긴 한데 프리미엄 토스트를 먹는다라는 느낌이 확 느껴지는 게, 에그 스크램블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포실포실하게 그걸 씹는 느낌들 사이에 베이컨이 쫄깃쫄깃하게 씹히면서 짭조름함을 싹 퍼뜨려주면서, 빵이 이제 마늘빵이잖아. 그 마늘빵 그 먹을 때 그 마늘향이랑 버터향이랑 쫄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 다 같이 올라오면서 섞여. 진짜 맛있어요. 얘도 역시나 촉촉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스트를 다섯 개째 먹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맛있는 거예요. 아, 요것도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먹어보긴 했었는데 딥치즈 베이컨 포테이토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모짜렐라 치즈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데워왔는데 더 데우면은 쭉쭉 늘어나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저 너무 뜨거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지금 적당하게 한 1분만 데워왔습니다. 계란 역시나 지지미처럼 데워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주황색 소스 요게 요물입니다. 요물
나초 찍어 먹을 때 그 딥치즈 소스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이미 먹어봤기 때문에 뭐 이미 맛있는 걸 알아서. 좋아. 감자가 들어간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짜렐라 치즈도 들어있고 딥치즈 소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짝 느끼하게 다가오는데, 물론 해시브라운이 감자 자갈을 튀겨놓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자의 향이 확 퍼져서 어느 정도 딥치즈 소스랑 좀 섞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포테이토가 들어간 걸 좀 더 선호합니다. 되게 풍성해요 이것도 맛이. 해시브라운이 엄청 퍽퍽하고 그런 느낌도 아니고 꽤 촉촉해요. 토스트에는 우유를 같이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보면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6개 이렇게 다 먹었는데도 정말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삭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그냥 빨리 사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메뉴고,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삭 토스트의 토스트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스크램블의 풍성함과 부드러움과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하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한 번씩 에그드랍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각자의 매력이 다릅니다. 이삭 토스트는 채소가 들어있고 이런 거를 같이 먹었을 때 뭔가 아침 식사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반면에, 에그드랍 같은 경우에는 기본 메뉴들만으로는 부담스럽고 느끼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거든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니까, 두 브랜드를 놓고 누가 이긴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고, 먹어보고 살짝살짝씩 비교해가는 느낌의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이것만 먹어라 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다음 맛대맛에서 보고 싶은 브랜드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컨텐츠를 또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